왜냐하면은 먼거안 보,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한쪽에 이 도수를 멀리 있는 걸 보게 해놓으면은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안 보이거든요. 그럼 가까이 있는 걸 이렇게 봐야 돼요, 늘.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이게 하려면은 멀리 있는 게또잘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해놔서 가까이 있는 것도 잘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잘안 보여 지금.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이렇게 봐야 되고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봐야 돼. 그래요? 아직 안 왔어요? 아, 배가 달라요? 그런 거예요? 저 웃대예요? 근데 40세만 되면 온답니다. 40세만 되면. 근데 그거를 자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40한 두세 됐을 때 친구 녀석이 자기 노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노안이냐 했더니 저보고 손가락을 들어보래요. 이렇게 지문이 보이네요. 지문이 보이네. 보인다 했더니 더 가까이 돼보래. 더 가까이 돼보래. 이 정도 왔는데 지문이 안 보이면 노안 온 거래요. 원래 이렇게 가까이 와도 보여야 되거든. 안 이게 노안이 오면은 가까이 있는 게안 보이잖아요. 아, 그제서야 저도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거예요. 예, 노안이. 예, 그러니까 40대부터 옵니다, 노안. 자, 이제 수학적 기초입니다. 예, 이 수학적 기초에서는 이게 이제 할인할증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뭔가 하면은 할증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하는 거죠. 곱셈하는 겁니다. 이게 연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연간 단위로.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돈을 1년 후에 돈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현재 돈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할증률을 한번 하는 거죠. 근데 2년 후에 돈으로 바꿀 때는 여기 제곱을 하는 거예요. 두번 곱하고. 그죠? 예, 세번 하면은 3년 후 가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할인은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누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누기. 나눗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1년 뒤에 것을 할인할 때는 한 번만 나누면 되고 2년 뒤에 걸 나눌 때는 제곱 두번 나누는 거죠. 두번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똑같은 어떤 규칙이 반복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반복될 때, 1년 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이걸 공식화해서 1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을 곱셈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간 후에 일이 현재 얼마하고 같으냐 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게 계속 똑같은 숫자를 나누어서 오니까 여기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만 나오면은 괜찮지만 사실은 우리 시험에는 반복해서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얘는 총 10년이라면은 총 10년 얘는 9번을 그렇게 곱해야 되고요. 얘는 8번을 반복해 곱해야 되고요. 이렇게 한걸또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수 없이 이게 수학해서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공식까지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고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계수표에서 숫자를 찾으면 되는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불 냇가계수표에서 이 숫자를 찾으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죠. 여기도 사실 공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의 r 이렇게 해서 공식은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만들어 놓은 표가 있다고요. 그 표가 연금의
내가 계속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까지는 문제에서 이 공식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 숫자도 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3년 정도는. 근데 4년, 5년 정도 되면 문제에서 그 숫자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그 3번 같은 문제는요. 3번 같은 문제는 191쪽에 191조의 3번 같은 문제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알려줬어요. 그죠? 그 괄호 속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때 기간 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3.79079,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620921 알려줬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5년 알려줬으니까. 근데 지금 밑에 4번 보세요. 4번은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어요.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했죠. 2년이라고 했죠. 2년이라고 했으면 이런 거는 안 알려준다고요. 2년이니까 두 칸 그려요.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럴 때. 20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이라고 했잖아요. 매년 연말이니까 이때하고 이때 이렇게 안 해요. 2년간 매년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뭐를 계산해야 돼요?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나누기 하고 이거는 두 번 나누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 나누기 할인율이 몇 프로라도 있어요? 할인율 10%. 그럼 1 플러스 0.1.1로 나누면 되고 얘는 한 번 나누고 얘는 두 번이니까 2000 나누기 1.1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뭐 얼마나 쉬워.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그냥 이럴 때 무슨 공식이 필요해. 공식 필요 없잖아요. 2000 나누기 1.1 하면 이게 18 18 돼요. 2000은 10% 할인하면 18 18 18 18 계속 나가. 이게 이게 그러니까 똑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나누게 한 거죠. 그러면 16 아마 얼마 될 건데 1647이 되나요? 1647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3465인가요? 3465 맞나요? 그러면은 맞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10원 단위에서 삭제하라, 없애라 그랬죠? 문제서 10원 단위에서 없애라, 절사하라 그랬으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3,400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공식 같은 거 이런 거 아까 제가 썼던 거 R의 1 플러스 R의 N승 뭐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또 넘어가 보세요. 이 5번 문제 보십시오. 5번 문제 보시면은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자 이번엔 3년 동안이죠. 매년 연말 3천. 그럼 어떻게 해요? 3등분해. 3등 쓰면 그죠? 매년 연말 3천 이렇게 3번 쓰면 되잖아요. 원래는 이거 뭘 아래 이거 계산한 거, 이번에는 이거는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연금 내가 계수 3년짜리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3년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써놨으면 이거는 이제 몇 년치 이자가 붙는 거예요? 얘는 2년치 이자 붙는 거예요. 두 칸 가니까. 얘는 1년치 이자 붙고 얘는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럼 어떻게 3000 곱하기 1.1의 제곱. 이것도 지금 아마 이자율이 10%죠. 우리 시험에서는 10%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거는 3000 곱하기 1.1 더하기 3000 요렇게. 그러면 이거는 1.21이거든요. 1.21을 3000 곱하면 121, 배치 순서가 121이잖아요. 121 하면 3630 이렇게. 요거는 33. 여기는 3000. 그러니까 3000 3000 3000 9000이고요. 600 300이니까 900이고요. 30밖에 없죠. 9930.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 정도는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자, 이제 앞에 가시면 아까 5년짜리 있었잖아요. 3번. 3번은 5년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짜리 5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나가고 있죠. 나가는 돈. 여기 130 들어오죠. 130 들어오죠. 130 들어오죠. 130 들어오는데 이게 5년째는 1430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10% 5년의 연금 현가 계수는 얼마라고 줬어요? 3.79079라고 주고, 요거 일시불 현가 계수는 0.620921 이렇게 줬죠? 맞죠? 자, 둘 다 5년짜리 줬거든요. 둘 다 5년짜리. 그럼 여기가 같은 게 몇 번 발생해야 돼요? 매년 연말로 세야 되니까. 연말이라 해야 돼요. 다섯 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다섯 번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130, 130이 몇 번 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다섯 번 나오도록. 5년짜리를 줬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여기를 1300으로 바꾸어서 얘를 따로 일시불 현가계수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가는 돈이 마이너스 1000인데 들어오는 돈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섯 개는 뭐를 곱하면 되고? 3.79079를 곱하면 되고 여기 1300은 0.620921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한 3년 정도는 보세요. 3년 정도는 안 알려줘도 할 수 있어요. 3번 정도 그냥 약간만 하면 되니까. 5번 정도는 정말 이거 언제 다 이걸 다 하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나누기 하면 할 수도 있죠.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요. 됐어요? 예, 만약에 이런 걸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5년인데도 이거 안 알려주면 제끼고 지나가야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죠? 그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공식 외우는 거는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손에 장을 안 찢었다고요. 공식 나오는 문제 나오면 손에 장 찢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찢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년가를 계산하려면은 이렇게 한 값에서 요거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130에다가 곱하기 3.79079 하고 더하기 1300에다가 0.620921이죠. 자,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은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뭐 굳이 저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1300은 10 곱하기 130이죠. 10 곱하기 130인데 이 10을 이쪽에 먼저 곱한 거예요. 이쪽에 먼저 곱하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이 6.20921 이렇게 되죠. 3.79079와 6.20921을 더하면은 10이 돼요. 10. 9. 9. 9. 9. 9. 끝이 0이죠. 딱 올라가면서 따라락 올라가서 10이 돼요. 이게 10. 그죠? 그럼 130이 6개에다가 134개 한 거하고 더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130 또는 130이 7개 반올림 하면은 이거 다 한 거나 똑같다고요. 그럼 총 130이 몇 개란 얘기예요? 10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1300이 돼.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계산하면 1300이니까 1000을 빼면 300이 남아요. 계산기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산기로 하시라고. 예, 저한테는 전문가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한테는 보인다고 이게 이런 게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계산기 두드리라고요. 아셨죠? 부럽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그 190쪽에 1번은 자, 1번은 좀 해설이 필요해요. 자, 지금 요게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자,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표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표를 이용해야 되고요. 연금의 현가계수표. 이거는 이제 일시불 현가계수표잖아요. 이건 일시불 내가계수표. 그 다음에 요놈 두 놈은 목돈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푼돈 구하는 것도 있죠. 푼돈 구하는 거는 지금 요게 얼마인지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게 얼마인 거를 묻는 거예요. 이거 요게 얼마인 거를 묻는 거예요. 근데 현재 금액을 알고 묻는 경우, 이게 바로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랬어요. 저당 상수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네,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특히 원리금 균등액, 그 부채 서비스액 있죠. 부채 서비스액. 그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균등 상환의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거 계산할 때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해서 많이 나오죠. 또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했죠. 그때도 이 저저 할 때 이 저당 상수 저당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반대되는 게 바로 감채기금 계수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푼돈 계산하는 거는 저당 상수나 감채기금 계수다. 현재 돈 요거 왜냐하면 지금 대출 받는 거잖아요. 대부분 지금 대출 받아서 나누어 갚는 거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 상수가 현재 돈을 쪼갠 금액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라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언제 돈을 쪼개는 거요? 미래 돈을 쪼개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쪼갠 돈은 다 이렇게 감채기금계수나 저당상수 이렇게 목돈 계산하는 거는 연금내가계수나 연금현가계수예요. 자, 근데 역수관계도 알고 계셔야 되죠. 이게 역수관계 있고요. 이렇게 역수관계 있는데 왜 역수관계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만약에 저당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저당상수를 안 주고 얘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 곱하기 1억 곱하기 저당상수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저당상수를 안 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 나누기 연금 현가계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1번을 보시면은 1번의 1번 지문은 미래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이렇게 되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죠? 틀린 말이에요. 일시불 미래가치계수는 일시불 현재가치. 이게 이제 전부 다 미래가치계수고 전부 다 현재가치계수잖아요. 얘네끼리는 역수지만 얘는 역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1번도 틀린 지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불 미래가치계수는 일시불 현재가치계수 역수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서는 2번만 틀린 지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것만 틀린 지문을 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번이 더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역수한 게 이렇게 역수한 게니까 맞나요? 그래서 1번만 따로 딸랑 내놓고 새로 따로 얘기하면은 사실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지금 더 틀렸다라고 보는 2번 지문 때문에 그냥 인정이 안 됐을 뿐이에요. 1번만 따로 놓고 뭐라고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2번은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1번과 같이 원리금 균등분할 이렇게 나온 뭐 이게. 그래서 원리금 상환에 저당 상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현재 5억 하잖아요. 현재 5억 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란 말이에요. 여기 5억 써 놓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현재 5억 이걸 이렇게 써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주택이 매년 5% 가격이 상승한다 할 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사용하여 10년 후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때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죠. 맞고요. 그다음에 3번은 정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하는 금액.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하니까 미래 금액이요, 현재 금액이요. 미래 금액 맞죠? 미래 금액이 목돈이잖아요. 그러면 연금에 미래 가치계수 맞죠? 그다음에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현재 가치예요. 10년 후에 1억 쓰면 될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1억 쓰고 이것의 현재 가치 하니까 뭐예요, 이건? 일시불 현가계수죠. 다 맞네. 근데 뭐예요? 5번이 틀렸나요? 너무 허탈한 게 정답이죠. 너무 허탈한 게 정답이에요. 5번은 연금 내가계수는 감채기금계수 역수죠. 됐죠? 자, 이런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은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현금 소지 측정은 문제도 꽤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뒤에 투자 분석 기법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이거 이런 계산할 때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게 이런 걸 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간혹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개 단위로 하는 거 2350 이거 알려드렸었나? 빼기 할 땐 요거 7, 6, 4 맨 끝만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거꾸로 생각한 거 이게 아까 그게 거꾸로 생각한 보수를 거꾸로 생각한 거라고요. 그죠? 더해서 9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죠? 네, 그래서 그 숫자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9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보인다. 이게 이렇게 더해서 9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릿수를 한 개 옮겨서 더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음은 자 이제 현금 수지 측정 가유 순전율을 외워야 돼요. 가유 순전율은 자 가유 순전율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임대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도 막상 이거 계산하라고 하니까 잘 못해요.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산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1년에 들어오는 임대료의 총수입, 가능한 총수입. 예, 그게 바로 뭐예요? 가능 총소득. 영어로 뭐 PGI 그래요. Potential Gross Income. 이렇게 가능 총소득. 가능이에요. 가능. 자, 이게 예를 들어 1억이다. 예, 그럼 이제 이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들어보니까 막 요즘 많이 밀린데 또 밀리기도 하고 또 공실도 있고 새 이제 나가고 난 후에 한동안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유효 있죠. 유효. Efficient에서 EGI 그래. EGI 유효 유효총소득.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보통은 이제 영어는 괄호 속에 써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가능총소득 이런 걸 써주는 겁니다. 유효총소득.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 9천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9천만 원. 9천만 원. 다음에 거기 뭘 빼야 돼요? 경비 같은 거 빼야 되잖아요. 뭐 가끔가다 수리도 해주고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걸 빼면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은 네트라 그래. 네트 NOI. 순영업소득. 그러면은 이게 뭐 한 7천만 원이다. 실제로 경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통 임대 목적 부동산의 경우.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돈을 투자 금액을 다 내가 내 돈으로만 했으면 다 내가 가지면 되는 거죠. 근데 내 돈으로 투자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리금을 갚아야 되죠. 그럼 세전 현금 BTCF 이렇게 해요. 그럼 세전 현금 흐름 이제 before tax라니 before tax. 세금 내기 전에 before tax cash flow 현금 흐름 이렇게. 그래서 세전이 세전. 이러면 이제 이게 한 3천 된다. 남의 돈을 이제 빌려 투자했다. 그다음에는 ATCF, after. 이건 before고. 세금을 다 내고 세후. 이러면은 뭐 2,500만 원. 이게 바로 뭐예요? 가유 순전후예요. 그러니까 이 가유 순전후 요거는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각 단계별로 뭐 빼고 하잖아요. 여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예, 여기는 이제 공실이나 또는 불량부채 충당금, 다른 말로 대손 충당금, 이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기타 소득을 다 하죠. 예, 부수입 생각하면 돼요. 부수입. 예, 주차장 수입, 뭐 자판기 수입, 부수입 같은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할 내용이에요. 다음에 여기서는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 부채 서비스액은 특별한 응급이 없는 한 당연히 이제 당연히 원리금 합계액이고요.
그러니까 원리금 합계기라는 얘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리금도 주고 이자도 주고 막 자료를 다 줘요. 이게 자료를 다 주면은 그게 그 자체가 함정인 거예요. 예, 그 자체가 함정이어서 예, 이자만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다 같이 빼야 된다고요? 원금 이자를 같이 빼야 돼요. 근데 이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의 원금 이자예요.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특별한 언급 없이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대부의 곱하기 뭐 해서 하라는 얘기요? 저당상수 해서 하라는 얘기 여기서. 지금 요거 지금 합피신 같이 여기서. 지웠나? 그렇죠. 요렇게.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영업소득세. 자, 이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것도 자,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여기는 특히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론적으로 체크할 부분, 요 부분 두 개예요. 두 개는 이제 따로 더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는 특히 얘네 말고요. 얘 당연히 포함 안 되잖아요. 얘 포함 안 되잖아요. 예, 그 포함 안 되는 것 말고도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감가 상각비. 다음에 뭐예요? 자본적 지출. 요거 포함되지 않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요게 그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개인적인 업무비용. 이런 건 조금 규모가 큰 경우인데 예를 들어 이제 원룸이 막 꽤 되는데 집주인이 건물주가 가서 그 관리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한테 가서 오늘 드론 좀 돈 좀 있냐? 돈 좀 줘봐. 해서 그냥 지가 들고 가서 그날 친구들하고 그냥 저녁 사 먹고 뭐 이런 데 써버린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가 볼 일 보는 데 쓴 돈. 이거는 부동산의 운영 경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주인이 야 이번 달 월급 좀 줘. 지 월급 받아간 지 월급. 주인이 소유자 급여. 이거는 지가 수익 나는 거를 미리 땡겨가는 거죠. 네, 이거는 영업 그 부동산의 운영 경비는 아닌 거예요. 지가 지 소득을 미리 땡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영업 경비가 아니라는 것. 네, 그럼 포함되는 항목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재산세, 여기 재산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은 예, 부동산 운영과 관련 없이 예, 늘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됐죠? 자,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예,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1번, 194쪽 1번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예, 2번부터 이제 제가 좀 봐드릴 건데, 일단 그 계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10번부터 보세요. 10번부터 10번 11번 그다음에 12번을 보시면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10번 11번 12번은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대체로 여기서도 보시면은 11번은 시간이 약간 더 걸려요. 약간 11번은 그 지문마다 뭐가 있어요? 지문마다 지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10번과 12번은 딸랑 그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시간은 덜 걸리는 편이에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세후연금 수지를 계산하여라 그러면은 가유순조는 맨 밑에 거죠. 그럴 때 관건이 요놈이에요, 요놈. 영업소득세를 문제에서 이렇게 300만원 주면 되겠지만 안 주면은 내가 직접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영업소득세율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건 내가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 기본 시간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더 들으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영업소득세 계산은 요것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는 요걸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딸랑 물을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요 순영업소득에서 곱하기 세율 하면 굉장히 쉽겠죠. 이게 내가 다 번 돈이다 이렇게. 그러면은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돼요. 7천만 원에다가 그냥 곱하기 세율 해버리면 세금이 2,100만 원 나오죠. 이러면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남의 돈을 내가 빌려서 쓴 이자를 아직 안 뺐잖아요. 그 이자만큼은 내가 번 게 아니잖아요. 그걸 벌었다고 치고 세금 내고 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빼준다고요. 그래서 이자만큼을 빼야 돼요. 아직 여기다 그대로 세율을 곱하면 안 된다고. 뭐를 뺀다고요? 네, 이자를 뺀다고. 이자. 다음에 지금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죠. 영업경비에. 근데 내가 산 건물은 점점 낡아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낡아지는 만큼에 해당하는 그거를 아직 안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번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잖아요. 건물은 자꾸 낡아지고 있고 내가 투자된 금액을 내가 회수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야 내가 번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7천만 원을 다 내가 벌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래야 내가 번 게 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체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수준을 조금 넘어서요. 그냥 대체충당금은 더 한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순대이감 이렇게 순대이감. 순대이감. 얘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뭐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를 빼야 실제로 내가 번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순대이감 또는 세전현금수지를 기준으로 볼게요. 세전현금수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 대체충당금은 무조건 돼요. 이거는 이제 다 더하는데 세대원금상환분을 더하고요. 이자 감가상각비는 뺍니다. 이렇게. 자, 세대원감 이렇게 세대원감.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니까 여기에다 세율 곱하면 어떨까요? 여기다 사면은 이 너무 많이 뺀 거예요. 국세청에서 생각하기를 아니 당신 여기 지금 부채 서비스액 뺐잖소. 뺐습니다. 근데 이자 뺀 거는 내가 좀 생각해 주겠지만 지금 원금 갚은 거는 당신이 번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뺐다. 너무. 그죠? 빼긴 뺐는데 너무 많이 뺐다. 그러니까 원금 뺀 만큼을 다시 얹으란 얘기예요. 대신 아직 감가상각비는 안 뺐잖아요. 어디에서도 감가상각비는 안 뺐으니까 끝까지 감가상각비는 빼주겠다.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같은 금액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10번, 11번, 12번 중에서 11번을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다 10번, 12번은 이제 이거보다 더 오히려 한 단계가 좀 더 쉬운 거니까 11번을 풀면 아마 나머지는 여러분이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그 표현상 10번의 세 번째 항목 보면은 연간 융자 월부금 이렇게 되죠.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간 융자 월부금이 월부금을 연간으로 합한 거죠.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12번에 가서 보세요. 12번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 비용을 각각 줬죠. 예, 각각 줬으니까 저기 부채 서비스액 뺄 때 800만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 뺄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항상 문제에서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번과 11번에서는 이자와 원리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뺄 때는. 이거 뺄 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함정이란 말, 함정. 아셨죠? 자, 이제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허당 임대료가 600이에요. 그 다음에 40%고요. 공실률은 10%. 자, 그러면 600에 40%, 40%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죠. 2억 4천. 600 곱하기, 그럼 이제 가능이죠, 가능. 600 곱하기 40%. 그 이제 단위가 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6424에다가 동그라미 3개, 단위는 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만 4천만 이렇게 되는데 이제 2억 4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 유는 공실률 10%죠. 그럼 어떻게 해요? 2만 4천 곱하기 0.9 하는 거요. 10%가 공실이라는 얘기는 10%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10%를 빼야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90%를 곱하는 거라고요. 이게 요령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이러면 얼마요? 4936 29 29 21이죠. 이렇게 3이 올라가 있으니까 29 21 3이 올라가 있으니까 29 18에다 3을 더하면 21 될 거 아니에요. 6을 써놓고 난 다음에 다음에 수는 얼마예요? 거기 경비가 얼마라고 돼 있죠? 경비 빼야 되잖아요. 경비가 1600이라고 돼 있죠. 그럼 빼면은 얼마예요? 2억이요. 딱 2억이죠 지금. 딱 2억이 이렇게. 다음에 순전 이제 뭐를 빼야 되는 여기서. 여기서 원리금 상환액이 9천이죠. 거기에다 2천 또 빼면 안 된다고요. 예, 이 원리금 상환액 안에 2천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9천만 원 속에 원금 상환분은 얼마란 뜻이에요? 원금 상환분이 7천이란 뜻이에요. 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1억 천 이렇게 돼야 되겠죠. 1억 천. 다음에 이제 후죠. 후. 자, 그러려면 여기를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영업소득세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업소득세를 어떻게 한다고? 세대원감 또는 순대이감. 이렇게 어떤 게 보통 많은가 하면 순대이감을 많이 사용해요. 순영업소득에서. 이건 보통 문제에서 잘 안 죽어요. 이거는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를 빼서 과세대상 소득을, 과세대상 이걸 먼저 계산해야 곱하기 뭘 하는 거예요? 곱하기 세율 하는 거예요.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2억이죠. 다음에 이자 지급분이 얼마라 그랬죠 아까? 2천이라 그랬죠. 감가상각비는 1000. 그러면 2억에서 3천을 빼면은 과세 대상은 1억 7천이죠. 곱하기 0.3 하면은 37이 21, 31은 5. 5100이죠. 맞나요? 그 5100을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얼마가 돼요? 5900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후는 5900이 되고요. 영업소득세는 5100이라야 되는데 지금 5000이라 해서 틀린 거예요. 됐죠?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일단 가유 순전에서 빼는 단계가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요 순서대로란 말이에요. 그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럼 세금이 제일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문제에서 세율 요렇게 준 거는 순대이감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그 생각 안 나면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세율 요렇게 나온 거는 순대이감이 생각이 나야 돼. 자, 됐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죠. 예, 그 9번 문제 있잖아요. 9번 문제 이런 거 풀 때 그 퍼센트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계산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보세요.
퍼센트로 나온 거는 계산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그 1800이라고 돼 있죠. 건축 연면적이 1800인데 유효 임대 면적은 80%죠. 건축 연면적 대비 80%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1800을 다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80%만 빌려주죠. 거기에다가 연평균 임대료가 5000이죠.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5000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 경비율, 평균 공실률 있고 평균 공실률을 먼저 적용해야 되죠. 평균 공실률 먼저 적용하면 90%죠. 0.9, 0.9. 10%를 뺄 생각 하지 마시고 곱하기 0.9를 하시라고요. 그럼 이게 유효 나왔잖아요. 근데 경비가 유효의 50%였어요. 이 금액 계산은 안 했지만 아직. 곱하기 0.5 하면 끝이죠. 이거 다예요, 다. 근데 맨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맨 밑에 있는 건 연간 부채 상환액이죠. 함정이라고, 함정.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현금 수지 측정에서는 필요 없는 자료 많이 줘요. 누가 어제 밴드에 질문했어요. 어젠가 그젠가. 함정을 이렇게 쓸데없는 자료를 주기도 하냐. 괜히 밴드에 그 다른 거 해서 그거 해서 했다고. 그 다른 것 때문에 헷갈렸다고. 다른 데서는 그런 쓸데없는 자료 잘 안 주는데 특히 이 영업수지 계산에서는 쓸데없는 자료 줘요.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이거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곱하기만 하면 돼요. 곱하기만. 얼마나 간단해. 곱하기만 하니까. 그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4천이나 다름없고요. 그죠? 80%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걸 먼저 계산하자는 거죠. 4천이나 다름없고 이거는 반이니까 900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0.9 이렇게 곱하는 거죠. 99, 81, 4일은 끝자리 4네. 끝자리 4 찾으면은 2번밖에 없네. 아, 2번, 4번이네. 2번, 4번 중에 찍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계산기가 없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계산기를 안 가져갔을 수도 있고 계산기가 하필 배터리가 다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끝자리가 5 있는 것을 빨리 없애는 방법으로 하면 돼요. 끝자리가 5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5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끝자리 5 없어지잖아요. 900, 0.9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동그라미고 남는 숫자는 4, 9, 9 밖에 없잖아요. 9, 9, 8, 11 끝자리 1이죠. 1 곱하기 4 끝자리 4죠. 끝자리 4인 거는 2번, 4번 밖에 없다고요. 자, 맞나요? 정답 2번이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8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경비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7번은 좀 예외적으로 출제됐던 거예요. 7번은 예외적으로 출제됐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질문을 잘 보세요. 질문. 질문이 뭔지. 그 손익분기점이 되는 했잖아요. 질문. 손익분기점이 되는 일실당 월 임대료 수입이죠. 그럼 손익분기점이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이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윤이. 이윤이 0이라는 얘기예요. 이윤이. 이윤이 0이려면은 총 수입과 총 지출이 같아요. 총 비용이 같아야 되죠. 이게 같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총 수입이 총 비용하고 같도록 한 실당 임대료 수입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총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고정 비용이 얼마예요? 고정 비용이 3,600이고 가변비용, 변동비용이요. 1실당 20만원인데 모두 몇 실이 있어요? 80실이 있으니까 예, 20만원 곱하기 80 하는 거죠. 1,600만원이죠. 공실은 없다 그랬죠? 공실이 없으니까 그냥 다 80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5,200이죠. 5,200만원의 총비용이 발생하니까 총수입도 얼마 돼야 돼요? 5,200이 돼야 돼요. 그럼 80실에 곱하기 총수입해서 5,2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5,200을 80실로
나누란 얘기예요. 5200 나누기 80 이렇게 숫자가 8이 나오면은 반띵 3번 하는 거예요. 반띵 3번. 반띵 한번 하면은 2600, 또 한번 하면 1300, 또 한번 하면은 650, 동그라미 있으니까 65 이렇게 되는. 우리 시험에는 쉬운 숫자 나온다고요. 이런 문제에서 80이라는 숫자를 왜 80이라고 했겠어요? 똑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80이라는 숫자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우리는 이제 분모에 나누기를 할 때는 거꾸로 분모가 1, 10, 100, 10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하기 쉽죠? 이게 분자에 5가 있으면 50%고 분자에 23 있으면 23%고 여기에 뭐 56 있으면은 5.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가 나오면은 분모에 5가 나오면 곱하기 2를 하는 거고 분모에 25가 나오면은 곱하기 4를 하는 거고 분모에 125가 나오면은 곱하기 8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분의 3이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1000분의 24, 2.4%란 뜻이에요. 훨씬 쉽다고 이게. 됐나요? 자, 저한테 숫자를 배우면 이런 거를 많이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쳐줘도 괜찮아요. 애들한테. 그러면 숫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애들이 벌써 다 커버렸어요. 가르쳐줄 애들이 없어. 자, 어쨌든 이건 이렇게 풀면 되고요. 다음에 자 앞에 가시면은 자 앞쪽으로 이제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그 6번 같은 문제는 뭐 이거는 좀 예외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영업 경비 중에서도 고정 비용 또 뭐 변동 비용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실적에 따른 수당은 뭐예요? 실적이 발생하면서 수당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동 비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무조건 지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 같은 문제 조심해야 돼요. 5번이나 4번, 4번, 5번 이게 자 이게 같은 형태 문제예요. 4번, 5번은 같은 형태 문제인 게 예를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은 이렇게 물어요. 예를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은 이 위에 것이 필요해요. 예를 계산할 때는요 이 위에 것이 필요해요. 필요한 게 요놈을 계산할 때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5번은 요거 계산할 때 필요한 거 물은 거예요. 5번은 그죠? 요거 계산할 때는 요 위에 게 필요하죠. 4번은 요거 계산할 때 필요한 거는 요거 필요하죠. 그렇게 물은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거.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한 거냐, 유효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거냐, 세전을 계산할 때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계속 알고 있어야 되지. 가유순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유순서는 가유순서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건 따로 안 봐도 되겠죠. 다음에 3번 문제는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1번 문제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세요. 1번 지문을 매각 시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매각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영업수지 계산이에요, 지분복귀액 계산이에요? 지분복귀액 계산이에요. 매각 시점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가유순전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매순전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매순전후. 매각 시점이라고 한 거는 이게 매도액이잖아요. 매도액. 순매도액. 세전 지분복귀액.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했어요. 잔액. 여기 이제 경비 빼고 요거도 빚 갚고 세금 내고인데 이 빚이 잔액이잖아요. 잔액, 잔금. 자,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 흐름. 예죠, 예. 잔액이 있으면 얘가 이 말이요. 매도액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맞죠?
그건 맞는 말이라고요. 다음에 2번은 이거고요. 가유, 가유 이거고요. 다음에 3번, 4번, 4번이 틀렸죠. 예, 4번은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흐름과 동일할 수 있죠. 전부 다 내 돈으로 투자하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5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요. 아까 이거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그리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면 그럼 세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은 세후 현금 흐름보다 세전 현금 흐름이니까 아직 세금을 내기 전에 금액은 이 말이요. 세금을 내기 전에 금액은 세금을 낸 후 금액보다는 크죠. 그래서 5번 맞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물고 늘어질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신청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적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적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야, 그럼 적자가 아니라고 흑자냐? 딱 이윤이 제로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걸 물고 늘어졌어야 돼요. 예? 과세 대상 소득이 빵일 수 있잖아요. 적자 아니잖아요. 적자가 아니라 해서 무조건 흑자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논리상 빵일 수 있다는 거지. 빵. 빵일 때는 세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전이나 세후나 현금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논리를 논리 허점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은 진짜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지나고 난 후에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 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일주일 내에 발견해야 돼요. 예. 일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그렇게 두 개를 했잖아요.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 찾아내기가 쉬워서.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못 찾아낸 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면밀하게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 중복답 됐어요. 그건 제가 찾아낸 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다음에 그 2번 문제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5번 지문을 조심해야 돼요. 4번 지문을.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감가상각비가. 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아까 알아야 되잖아요. 순대이감, 세대원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투자 분석 기법인데, 자, 투자 분석 기법 좀 하고 좀 쉬어야 돼요. 자, 투자 분석 기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보시는가 하면은 10몇 번까지 있을 거예요. 13번까지인가요? 1번부터 13번까지. 자, 이게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에서는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뒤로 넘어가 보세요. 14번부터 계산이잖아요. 14번은 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4번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지문이 다섯 개 다 해설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만 딱 계산하면 순서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는 15번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지문마다 계산해야 되죠. 그럼 16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고 17번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18번, 19번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18번, 19번 해야 돼요. 그래, 아까 226쪽 20번, 21번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말아야 되는 게 많아요. 말아야 되는 게. 예, 그리고 228쪽부터 보시면은 이게 22, 23, 24, 25, 26번까지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28번, 29번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27번 빼고는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7문제.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따가 그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 풀고 안 그러면 제끼는 거예요. 공식 아닌 방법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간편계산식은 있어요. 간편계산식을 기억할 수 있으면 풀고 기억할 수 없으면 제끼고 하는 거예요. 대출 가능 금액은. 그러니까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그 22번부터는. 자, 그럼 이제 앞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볼게요. 앞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206쪽이죠. 206쪽에 1번부터 보세요. 그 1번에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순수뇌 해가지고 순수뇌 아시죠? 순수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순수뇌죠. 거기에서 순연가는 뭔지, 수익성 지수는 뭔지, 내부 수익률은 뭔지 요거 묻는 문제거든요. 요런 문제는 이 순연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채택하잖아요. 네, 요런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거기에다가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는 5번 지문에 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도 뭐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뭐 다른 것도 하나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론에서는. 아시겠죠? 이론에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요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 두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지금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죠. 자, 요 세 가지 말고 또 뭐가 더 있어요? 현가 회수 기간 또는 연평균 순현가. 현가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여기 순현가 이렇게 있고요. 네, 순현가는 들어오는 돈의 현가 합에서 나가는 돈의 현가 합 빼는 거죠. 수익성 지수, 요거 수익성 지수는 PI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들어오는 돈의 현가 합 나누기 나가는 돈의 현가 합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빼기냐 나누기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이제 요구 수익률보다 이건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과 같은 거예요. 앞에서 우리 요거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 그랬죠. 예, 요거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했잖아요. 그 앞에서 나온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에 나오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내부 수익률이란 순연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이게 그 1,320만 원이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나가서 현재 나가는 돈이요. 현재 들어오는데 이게 1년 후에 지금 현재 나가고요.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자, 요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 보세요. 그럼 자, 1320이라는 돈을 할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할인율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할인율이 10%인 경우 한번 해볼까요? 10%. 할인율이 10%면은 1320 나누기 1 플러스 0.1 하죠. 그러면 1.1로 나누면은 12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10% 할인했는데 들어오는 돈이 이렇다는 얘기는 나가는 돈보다 많잖아요. 할인을 했는데도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얘기는 10%의 수익률이 만족되고도 200이 더 남는다는 뜻이에요. 200이 더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10%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럼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볼까요? 20%? 할인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할인을 더 많이 하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겠죠. 할인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요? 1100이 돼요. 할인을 더 많이 하니까 숫자가 당연히 작아지는 거지. 할인을 많이 할수록. 맞나요? 자, 이러다 보면은 자, 여기에다가 뭐를 넣으면 여기가 딱 1000이 될까요? 할 때 요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간 돈하고
할인했을 때 들어온 돈하고 같도록 하는 할인율.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이 바로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이요. 내부 수익률은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유입현가가 유출현가와 같도록 하는 그 숫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의 현가와 나가는 돈의 현가가 같도록 할 때는 순현가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순현가가 0일 때는 수익성 지수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자, 그러면 그거를 찾아볼게요. 뒤에 그 215쪽 보세요. 215쪽에 보시면 3번 지문, 맨 위에 3번 지문,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다. 됐죠?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2번 문제 2번 지문 보세요.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됐죠? 이런 표현들이 다 출제된 거예요. 출제가.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금 방금 말씀드릴 때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요 할인율, 그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2번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는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그 뒤에서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다 나왔죠. 그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의 뜻은 이렇게 물으면 순현가가 뭐가 되도록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유입현가가 유출현가와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 요것이 되게 하는 할인율. 안 어렵죠? 자, 이거는 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다시 1번으로 가시면은 내부 수익률은 맞는 말이고, 2번 지문, 1번의 2번 지문은 순현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그냥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걸 지문으로 만든 거예요. 다음에 3번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구가 내부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3번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다음에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이거 맞고. 수익성률이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죠. 다음에 2번 문제도 보세요. 1번은 뭔 소리인지 모르면 지나가고, 일단 2번에 1번 지문은 모르면 지나가고요. 2번은 아까 방금 했고요. 3번은 순현가 한 편 시간 같이 고려해야 하네요. 하나잖아. 자,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다. 이거잖아요. 이거. 다음 5번 수익성 지수는 합폐 시간 같이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사실 1번 같은 지문은 모르면 패스해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번이 뭔 소리냐? 회계적 이익률은, 이게 이 회계적 이익률은, 자,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지금 이제 순순해하고 얘네들 이제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잖아요. 화폐 가치 고려하지 않는 게 어림셈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림셈법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잖아요. 수익률법에 총소득 승수, 순영업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 그 역수가 수익률이죠. 여기는 총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이고요. 여기는 종합환원율이고요. 여기는 지분배당률, 여기는 세후수익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다 승수가 붙고, 총소득 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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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이제 단순 회수기간이라는 거 하고요.
회계적인율 이런 게 들어가요. 이렇게 단순 회수 기간하고 회계적인율.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단순히 여기서 이제 회계적인율이 뭔가면은 우리 회계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비율 분석 보면 뭐 비대부채 하는 거 있잖아요. 비대부채.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이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 소득이 감당한다고 했잖아요.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라 그랬죠. 갑자기 점검을 하고 싶은. 자, 근데 회계적 이익률은 이런 거예요. 지금 1억을 투자를 하면은 A도 1억이고 B도 1억이에요, 둘 다. 근데 6개월 뒤에 5천만 원이 회수가 되고요. 12개월 뒤에 7천만 원이 회수가 돼요. 1년에 이렇게 회수가 돼요, 1억을 투자해서. 자, 그러면은 회계적 수익률, 회계적 수익률 몇 프로 하면은 1년에 1억 2천이 들어왔죠. 그러면 회계적 수익률은 20% 이렇게 돼요. 다음 B는 7천만 원이 들어오고 5천만 원이 들어와요. 회수가 이렇게 돼요. 1년간 얼마 회수돼요? 다 1억 2천 20% 다 투자된 1년으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몇 프로예요? 20%죠. 회계적 수익률은 그냥 1년 안에 들어온 돈을 그냥 투자 금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A를 하실래요? B 하실래요? 왜 B를 하세요? 빨리 회수돼서 뭐가 좋은 게 있어요? 또 떨리려고. 예, 굉장히 그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또 굴리려고. 그러면 또 굴려서 6개월 더 뭐 이자를 얻더라도 얻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또 굴린다는 얘기는 지금 이자라도 고려하는 거예요. 6개월치. 이거는 이자 고려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요, 본능적으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이 방법. 얘는 이 방법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낫다고 한 거 아니에요. A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니까 B가 더 낫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니까 둘 다 20%인 거예요. 얘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왜 그럴까 하면은 지금 저 A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클까요? B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클까요? 내부 수익률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얘는 B가 더 크다고요.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B가 더 크게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부 수익률 구해보세요 하면, 내부 수익률 구해보세요 하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동물적 감각은 이게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도 쓰는 거예요. 힘드니까. 동물적 감각으로는 알아. 계산해보면 누구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클 거다. B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클 거라는 건 안다고요. 근데 계산하라면 못한다고. 그럼 순영가는 누가 더 클 거라고? 순영가도 B가 더 클 거라고. 그럼 계산하라면 못한다고. 귀찮으니까 그냥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더 정확하죠. 여러분들도 다 이걸 따지는 거고. 그런데 계산하기가 번잡스럽다고요. 귀찮다고,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많이 쓰지 않아요. 이것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어림 잡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회계적 이익률법이고요. 연평균, 평균 투자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저는 이제 단순하게 하려고 이제 1억을 투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1월 1일 시작할 때는 8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사업을. 근데 하다 보면 돈이 딸리면 여기저기서 막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봤더니만 어느새 1억 2천만 원이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총. 그러면은 얼마 투자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1억 2천 투자됐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요, 처음부터 1억 2천이 아니거든. 처음부터 1억 2천을 계속 굴린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8천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언제 더 돈을 투자했는지를 일일이 다 따지기가 귀찮잖아요. 번잡하잖아. 그거 다 일일이 하면 화폐의 정확한 신화체를 따질 수 있겠지만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평균적으로 얼마 투자되어 있다? 1억 투자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잡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화폐 신화체를 고려 안 한다고. 됐나요? 예. 자, 요런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이게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건 아니지만 이게 몇 번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를 자꾸 설명드린 이유는 몇 번 언급되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됐죠? 예, 이번 시간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길었죠? 예, 좀 쉬고 이제 투자론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